안녕하세요. 저기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오늘 이제 큰 여기 러이크라통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새 왕, 여기 람나 왕국의 마지막 이제 새 왕의 그기 동상이 있는데요. 그 새 왕의 동상 앞에서 오늘 저녁 6시에 해가 아마 지고 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기 연등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연등 축제는 아마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축제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작고 이렇게 빛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으면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한 20분이니까 아마 1시간 좀 후에 이제 행사가 시작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촬영하는 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내일 이제 드디어 제가 계속 계획했던 거기 풍등을 띄우는 행사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산사이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그 산사이에 내일 눈 뜨자마자 산사이로 가가지고 저녁에 그 연등을 띄우는 행사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그 전자제로 뭐 항상 봐왔던 그 끄라통, 아마 오늘 크고 다양한 어떤 끄라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끄라통을 띄우는 행사하고 여기 이렇게 뭐 큰 재미가 없는 이런 연등 행사 같은 거를 한번 촬영할 수 있는 대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촬영을 못하면은 제가 사진 찍느라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비디오를 못 찍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사진으로 때우더라도 크게 화내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국 절에 대해 가지고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짬이 나는데 잠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800년, 한 700년 전에 이제 들어왔다고 뭐 사람들이 말하고요. 아시다시피 거기 소승불교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스님들의 이제 생활 방식이 옛날 그 상자부 전통을 따르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직도 새벽에 탁밭을 나가가지고 음식을 구해가지고 이제 얻어먹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계율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점이 다르지만은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그 같은 점은 이렇게 탑이 있고요. 사원 안에. 그리고 이제 불상을 모시는 이제 대웅전 같은 그런 게 있고요. 그 사찰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건축 중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승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저기 제 뒤로 보이는 이 대웅전, 그러니까 불상을 모시는 이 대웅전이 이 절의 중심 한가운데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시대가 앞선 시대가 아닌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절인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뒤에 탑을 보면은 저기 벽돌로 만들어진 탑인데요. 탑은 원래 저기 부처님의 사리를 안에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쌓아 올린 것을 이제 스투파라 그러는데, 그 스투파란 말이 이제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그 탑이라는 그 글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도울 김용호 선생님의 저기 그 도울 인도를 가다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승가의 역사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기 탑이 아직도 태국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탑이 이 승가의 한가운데, 사찰의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탑 중심의 사찰도 아직 남아 있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모던하게 대웅전, 저기 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이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스님들이 여기서 뭐 물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처럼 짬을 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아까 거기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를 촬영하는데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는 굉장히 빛을 받아가지고 예쁘게 빛나고 있고 지금 시간이 하늘에 노출하고 지금 저기 저 건물에 노출하고 딱 맞아가지고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릴리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릴리즈를 가지고 지금 약 한 1분 정도 1분 정도 되게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릴리즈가 이게 뭐 보면은 뭐 기능이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뭐 다 있는데 그거 뭐 다 치우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홀드가 돼요. 이게 그게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홀드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대략 1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노출이 그렇게 뭐랄까 이게 아주 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이라고 치면은 그게 한 스텝 올라가는데 2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5분 노출을 시킨다 그러면은 그 한 스텝 올라가는데 10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6분 7분 같은 경우에 뭐 큰 차이도 없고 지금 같이 뭐 1분 정도 촬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노출 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ND 필터를 하나 꼽아가지고 지금 ND8번 꼽았거든요. ND8번 꼽았으니까 한 4스텝 정도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노출이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차들이 이제 지나가면은 저 불빛이랑 여기 이제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촬영할 생각입니다. 촬영한 거는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여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새왕 란나의 새왕 석상 앞에 있는 여기 연등 축제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연등 축제라고 이제 특별한 건 없고 조용하게 여기 연등에다가 원하는 사람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느낌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연등이 거의 다 붙였고 연등을 잘못 만드는지 집어넣기가 어려워가지고 연등에다가 아예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네요. 아무튼 예상한 대로 뭐 특별하게 뭐 즐겁고 뭐 신나는 일은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아주 조용하면서 러이크라통이라는 어떤 축제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분한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이제 촬영을 한 정도 하고 이제 저기 앞에 이제 타페 게이트라고 있거든요. 타페 게이트 앞에 가면은 저번에 봤던 그 끄라통 시리즈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저기 요 해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요. 그 해자 위에다가 이제 띄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촬영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반이니까 그게 한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 같은 예상이 들어가지고 빨리 가서 주차 자리를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촬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촬영을 해가지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페 게이트로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여기 잠깐 와봤습니다. 여기 옆에 이제 유명한 이제 사원이 있고요. 그 사원 앞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저기 이제 이게 문을 오늘은 저녁 7시 반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7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문 앞에서 굉장한 인파가 있고요. 저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저기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제 치앙마이 구시가인데요. 이 길에도 오늘 이제 러이카라통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절도 되게 이 뭐야 목조로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옛날 건물인데요.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목조 건물이 보이죠? 저기다가 이제 등불을 아주 예쁘게 꾸며놔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은 한번 들어가보고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타페게이트로 가가지고 지금 끄라통을 띄우는 장면을 다시 한번 촬영하기 위해서 타페게이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야 타페게이트 앞에 왔는데요. 역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위에 한 1km 위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사진 찍는 건 고사하고 뭐 어디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경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에는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이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치앙마이가 훨씬 큰 도시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장식도 훨씬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프레이드를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저 가려고 저기 안쪽 골목이랑 전부 다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 완전히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벽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맨 앞에 사람 빼고는 제대로 저기 어떤 프레이드가 지나가는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여기 오늘 뭐야 이게 프레이드사 촬영을 여기서 그만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접고 다른 데를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죠. 뭐 아니면은 내일 봄 촬영인 저기 뭐야 그 연등 연등이 아니고 뭐죠 그게 콤로이 그게 내일 본격적으로 그 산 사이에서 벌어지는 저기 풍등을 촬영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등은 아마 여기보다는 사람이 좀 적었으면 하고요. 촬영할 수 있게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